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이제 증권사들도 한 해를 다 이제 정리 마감을 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죠.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작년을 돌아보고 또 2021년 새해 전망도 내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내 최대 증권사니까 오늘은 특별히 리서치센터 장을 맡고 계시는 미래에셋 대우의 서철수 상무를 모시고 가는 한 해를 정리하고 오는 한 해를 저희가 예상을 전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말 인사에 뭐 승진도 하셨.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 2020년 뭐 저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92년도에 이 업계에 왔으니까요. 네네. 그 이후에 뭐 현업에서 또 이런 저 일을 하면서도 꼭 봤습니다만은 손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그죠? 올해 같은 해가 없었죠. 네. 네. IMF도 있었고 뭐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한 해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해가 있었나 싶은데. 어쨌든 뭐 경제, 주식, 수급 뭐 네. 여러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유례가 없는 한 해였습니다. 네.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큰 한 획을 긋는 예. 해였고요. 일단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 키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예. 코로나와 그에 대한 정책 대응 간의 네. 상호작용이 올 한 해 시장의 주요 드라이버였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국내에 가리지 않고 급락을 할 때 예. 시장 막아준 거는 한마디로 통화정책이었고요. 예. 그리고 4월 달, 5월 달 미국을 중심으로 락다운이 되면서 경제가 급속한 침체에 빠질 때는 재정정책이 막아줬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이 시장과 경제를 살린 것이죠. 네. 코로나에 대한 인류의 대응, 그렇죠. 특히 경제 측면에서 나왔고 네. 그런데 경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한번 충격을 꽉 맞고 예. 되는 섹터와 안 되는 섹터 간의 그렇죠. 커다란 차이가 경제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뭐 K자형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죠. K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네, 이런 과정에서도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은 19년도 수준까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네. 아마도 21년도 하반기쯤은 가야 글로벌 경기는 19년도 즉 팬데믹 전 수준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주요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예.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의미는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분모가 되는 할인율이 쉽게 말하면 금리가 사상 최저까지 빠지면서 주가를 부스트 네. 시켰던 힘이 컸던 것이죠. 예. 그렇지만 그것도 9월 달을 지나면서는 조금 이제 실적 장소를 변하고 있는데 네. 이와 간에 이와 같은 힘에 힘입어서 주가는 사상 최고를 갖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섹터 측면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른바 언택트라고 하는 성장주 쪽으로 완전한 쏠림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10월 가을 지나면서 조금 변화 양상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와 같은 시장의 특징이 올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은 특히 우리 시장, 물론 뭐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비슷합니다만은 전형적인 머니 무브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동안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광복이래 가계가 자산을 구축하는 자산을 쌓아오는 주요 수단이 주로 예금 아니면 부동산이었어요. 네.
예금을 아시는 것처럼 올해 1년 만기 예금금리가 0.8% 선까지 빠지면서 물가도 제대로 커버를 못하는 예. 그 말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을 오래 할수록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 채 사가지고 자산을 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 모든 가게는 경제적 안정과 궁극적인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량 자산을 계속 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단이 주로 예금 아니면 부동산이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온 것이죠. 실제로 숫자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 개인의 가게의 주식시장 거래소에서 전체 매수 규모가 570조 정도였습니다만 네. 올해는 1800조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반면에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예. 이처럼 많이 샀을 뿐만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3월 이후에는 우리 거래소 뭐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의 방향도 개인들이 가게가 예, 거의 좌지우지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은 2000년대 이래로 한국 시장이 외국인들한테 완전히 오픈된 이래로 특히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은 주로 사사 빠져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빠져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올해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룬 것이죠. 개인이 컴백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그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할인율이 낮아져서 사실은 네. 이제 금리 말씀이신데 네. 사실은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20년 전 2019년도에도 금리는 여전히 낮았고 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는 2019년도에도 존재했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2020년에 그것도 패닉 상태에서 이런 큰 용기를 냈을까? 그 지금도 좀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현명해지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차원에서 가장 큰 배경은 드디어 한국의 예금 금리도 시장 금리보다 네. 개인한테 더 가게에도 중요한 것은 예금 금리거든요. 네. 예금 금리가 1.0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0.8까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기준금리에 거의 수렴하는. 그렇죠. 기준 0.5입니다. 거의 그 선 이제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빠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도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올해 특히 시장에 유입된 고객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요. 저희 고객이 저희 미래세대외 고객이 약 30만 분이 넘는데, 요거를 예. 분석을 해보면 깜짝 놀라 30만 명이나 돼요. 해외 높습니다. 해외 주식 하는 고객이 전체 고객이 30만 명인데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해외 하고 계시죠. 네. 근데 해외를 주로 해외만 하시는 분은 많지 않죠. 네. 해외도 하고 국내도 하는데 해외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의 연령대는 네. 평균 33세입니다. 아. 그리고 국내를 중심으로 하신 분들은 거의 40세예요. 나이 차이가 네. 5살 이상 네. 많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하간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스마트 개미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네. 정보를 우리가 글로벌 정보를 그렇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수단들이 물론 3%가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이런 게 상당히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이 네. 대단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3월 달에 팬데믹이 주가를 1,400, 물론 해외도 많이 빠졌습니다. 30% 넘게 빠졌습니다만 네.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됐죠.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고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네.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변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거래소에서도 개인이 컴백했을 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 대한 투자도 작년 대비 올해가 7배 늘었습니다. 오. 그래서 올해는 개인들이 드디어 2000년도 이래로 외국인이 장악했던 시장을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질적 변화, 양도 변화됐습니다만 네. 그리고 해외로 자산을 좀 더 다변화하는 그런 또 다른 변화도 같이 이끌어낸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니 무브의 어떻게 보면 원년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년이다. 그죠?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물론 2019년도에도 들어왔고 2018년도에 네. 들어왔습니다만은 어떤 추세를 가지고 크게 들어온 네. 그죠? 원년이 되는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지나가는 얘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금융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에 2020년은 정말로 한 획을 긋는 네. 그런 한 해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뭐 달러화의 약세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네. 그 장세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한 거라고 봐야 물론입니다. 되겠죠.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사상 최저까지 빠진 부분 네.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달러도 5월달 이후로 점진적인 약세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예.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쪽으로도 혹은 다양한 자산으로도 네. 자금이 흘러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도 올해 시황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 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년이 돼도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그런데 네. 이 코로나의 여파는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세계화도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행은 물론 뭐 백신 맞고 나갈 수 있게 물론 백신 맞고 나간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예. 백신 증명을 백신 여권을 그렇죠. 갖고 나가고 번거로울 거예요. 아, 성가시더라고요. 예, 번거로울 예.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 이번에 경험했듯이 마스크가 없어. 예. 이른바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저 글로벌 국제 분업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라든지 네. 혹은 그 안보, 보안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이 다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이제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분업화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 부분 이제 물러서고 있는 것이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미중 갈등도 조금 더 격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니탄대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양극화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평등 그건 뭐 자국 내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워낙 커졌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적인 측면도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혁명은 훨씬 더 빨라졌고요. 네. 반년 사이에 몇 년치를 땡겨진 상황이고 네. 또 다른 건 이제 기후 환경에 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보건 혹은 자연재해 재난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크게 높아진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극복 없어진 않지만 극복해낼 수 있어도 이 남아있는 여파들은 2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마는 네. 21년도에도 상당 기간 영향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년을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논점을 주신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야 우리의 생명과 안전, 경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네. 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세계화라는 게 사실 분업화인데. 네. 그런 이 반세계화적인 어떤 그런 무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미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트럼프.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네.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으나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미국 초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도 혹은 아프리카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까지 공통된 인류의 재앙이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만은 이 공통된 재앙을 근본적으로 물리치려면 전 세계적인 연대, 솔리다리티가 네. 필요하다라는 네. 반대 방향의 자각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국제 연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국제적인 연대. 예, 예. 그런 것들은 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기후. 예. 그래서 파리에 그렇죠.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죠? 거기다 이제 바이든이 들어왔으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은 당연히 하는 것이죠. 지구, 우리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지키려면은 예. 당연히 국제 연대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경제 차원에서 사실 예. 경제 차원에서 세계화라는 건 크게 보면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글로벌리 분산돼서 분업화를 예.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또 유학 혹은 이민 이런 것들도 점차 까다로워질 것이고 물론 미중 갈등도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 잘 아신 것처럼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리쇼링 같은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차이인데 예. 이 흐름이 이번 사건이 그러한 흐름을 조금 더 강화시킨 것이다. 것이죠. 네. 경제적 차원에 네. 예, 그와 같은
반세계화라기보다는 세계화가 조금 더디게 진전되는 것, 이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그런 안목에서 2020년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세 대우 리서치 센터의 내년 시장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거부터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조목조목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은 5시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고 저희 그 미래셋 유튜브 스마트머니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여건은 좋습니다. 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뭐 몇 가지로 봅니다만 첫 번째는 당연히 경기 및 어닝 사이클을 보는 것이고요. 예. 근데 사이클은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적어도 2021년도 내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닝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글로벌 같은 경우는 EPS 증가율이 한 27% 정도 21년도에 전년 대비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 한국은 뭐 40%가 넘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예. 요새 한국 시장이 조금 아웃퍼폼하는 배경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 및 어닝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예. 매크로 환경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정책입니다 하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예. 누가 더 큰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섹터 스타일의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어쨌든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공이 역시 주식시장 쪽에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이따가 잠깐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수급인데 아까 머니 무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 내지 센티먼트인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머니 무브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구조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자극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삼박자가 맞아서 대체로 주식시장은 강세를 이어갈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올해와 같은 기대 수익률 아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80% 올라온다든지 또 연간으로 20% 넘게 상승하고 예. 이런 기대 수익률은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잠깐 뒤에 그 리스크 내지 변수를 말씀드리겠고 예. 기간으로 따져보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섹터로는 IT라든지 혹은 헬스케어라든지 뭐 소재 같은 이런 쪽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제 넌 US 쪽으로도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클리컬 쪽으로의 키높이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저희는 이 시클리컬 측면에 있어서도 싸다고 무조건 사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앞서 우리 장선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통 산업 중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지고 신성장에 접목을 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담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월디즈니 네. 그리고 월마트 우리 지난번에 같이 한번 포럼에서 들으셨습니다만 네. 그런 기업들은 전형적인 전통 사업입니다만은 새로운 쪽으로 OTT가 됐든 아니면 온라인이 됐든 네. 온라인 판매가 됐든 이런 쪽으로 늘려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은 시클리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담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여건은 좋고 또 수익률은 전반적인 시장 여건은 좋아서 강세 시장이 연장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둔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로테이션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현재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상당수 시장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리스크예요. 잘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를 쫓아가서는 사실은 돈을 벌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근데 컨센서스의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리서치 센터의 장님께서 컨센서스를 쫓아가면 돈이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컨센서스를 어떻게 보면 형성해가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런데 컨센서스라는 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예.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미 포지션들이 잡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돈을 벌 때는 컨센서스 쫓아가서는 조금 위험하고요. 컨센서스가 A에서 B로 바뀌려고 할 때 그때 그 찰나에 B 쪽으로 붙는 게 네. 사실은 더 수익률 관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컨센서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따라가겠다는 의미보다는 컨센서스가 이렇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균열이 어느 쪽에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다가 그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연말이고 연초이기 때문에 21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공부하는 시점이고요. 네. 실제 이것대로 뭐 거래된다. 이거는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그런 흐름의 전망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만 몇 가지 리스크나 변수 혹시 예상과 다른 쪽으로 전개가 이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많은 경우에 연말에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망을 합니다만 실제로 1년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죠. 2020년에 관한 한 전멸이에요. 전멸. 그건 뭐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올해가 어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다 면죄부를 받은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2020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 여러 해에도 맞아요. 사실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들, 리스크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인 변수는 코로나가 지금 빨리 퍼지고 있는 거, 재확산되는 거,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컨센서스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컨센서스는 이미 상당수의 운영력들이 포지션을 설정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내는 자료,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12월 달에 이미 상당수의 글로벌 매니저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컨센서스를 움직였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로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5일 1월 초에 조지아주 선거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월 5일인가요? 재정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좀 변수가 되겠죠. 이게 단기적인 변수이고요. 조금 더 1년을 놓고 봤을 때 주목해야 될 변수는 크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인플레 기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게 매크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연계돼서 연준이 인플레 기대가 올라오고 금리가 올라갈 때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선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빅테크 규제가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이 백신이 제대로 보급이 될 거냐. 혹은 이게 몇 명 맞는 게 아니라 뭐 몇 천만 명 맞고 몇 억만 맞으면 한편에서는 효과가 없고 다른 한편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온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백신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가 먼저 맞아봐. 그렇죠. 그럴 리스크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자체가 변종을 일으킬 가능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한 변수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매크로 차원에서 인플레가 생길 것인가. 인플레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럴 때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년 동안 인플레 올리려고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서 보는 이유가 이번에 통화정책은 재정정책하고 딱 붙어서 흔히 얘기하는 팔러시 믹스였잖아요. 과거의 QE는 중앙은행 중심으로 돈을 푼 것이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재정이 움직이고 중앙은행이 돈을 대준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통화정책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재정정책은 우리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꽂아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중앙은행에서 지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통화증발, 머니터리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가계 같은 경우에 가계 저축이 1.4조 달러가 넘게 갖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조금 줄긴 했지만 이 1.4조 달러는 미국 GDP 5%, 6%에 달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돈이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풀릴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압력.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기대가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금리 올라갈 건데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연준이 이거 우리가 인플레 기대 바랬던 거니까 좋아 잘 됐네. 일단 본다. 혹은 이거 금리가 올라가는 경제 타격이 될 거니까 금리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기 위해서 채권을 더 산다 이런 거죠. 채권을 사면 금리가 안정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채권을 산다는 건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기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더 집어넣어. 그럼 인플레 기대가 더 생길 위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전공법으로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 그러면 점진적으로 완화를 후퇴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어려울 거예요 당장. 약속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QE 지금 1,200억 달러를 매달 테이퍼링 한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살살살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건대는 임계치 정도까지는 참을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다든지 금리가 올라가는 어느 선까지는 참을 것 같은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연준도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안 한다.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도 안 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아시는 것처럼 커브가 일드 커브가 장기 금리 중심으로 올라가겠죠. 미국 경제는 장기 금리에 많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기 금리, 10년 금리, 30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그거를 막아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선까지는 괜찮은데 그 네. 선이 어디 것이냐 그림 1 준비된 거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예.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그냥 결론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 한 1% 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색 점선을 쭉 그 횡으로 그어놨잖아요. 2% 중반 정도인데 이게 지난 10여 년 동안 2%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지금 1% 후반대인 빨간색 선이 2% 중반선까지 올라간다면 네. 말을 바꾸면 검정색인 미국 10년 금리가 현재 0.9% 선입니다만 1.5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임계치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한 60bp 정도 나왔습니다. 0.6%포인트 정도. 네.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심해야 될 변수라고 볼 수가 이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분석가의 입장에서 전망도 하고 모니터링도 가능한 거니까 네. 더 중요해 보이네요. 뭐 예를 들면 변종이 생긴다든지 뭐 부작용이 난다든지 이건 예측의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변수죠.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리스크입니다. 조심해야 될 리스크로 보이는 것이죠. 네. 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인플레 기대가 높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연준이 아 우리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시장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네. 그게 이번 지금 중국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나 경제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정상화됐거든요. 예. 정책도 살살살 뉴트럴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립 예. 수준으로. 예. 그러면서 8월 이후부터는 조금 중국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이제 빅테크 규제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약간 설레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 미국이 만약에 바로 내년 한 2월서부터 중국처럼 어쨌든 확신자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내년 2월은 좀 빠릅니다만은 아니 예를 들어 예, 전제를 하면 예, 예, 예. 중반 정도까지는 아마 맞을 수 중반 내년 하반기 정도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정상화라는 게 눈에 좀 더 가시권에 들어오면 시장은 움직입니다. 특히 채권 시장은 이런 데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걸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좀 잘 봐야 되는. 포인트겠죠. 그래서 먹으려면 2021년에 빨리 먹고 나와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투자 전략 차원으로 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단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를 들면 2021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네. 확산과 다변화라는 키워드를 드립니다.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도 조금 낮아진 반면에 그동안 좀 힘들었던 다른 자산들, 인컴을 주로 주는 자산들, 예를 들면 리츠라든지 네. 혹은 저기 우량 회사차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0년도는 미국 성장주 언택트 집중하면 됐습니다. 네. 그러나 21년도는 조금씩 자산도 분산하고 그다음에 주시장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긴 관점은 이런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린 포인트는 테마 전략입니다. 네. 네. 그림 2는 이른바 테크놀로지 어답션 커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횡축은 1900년도부터 장기간에 걸친 것이고 네. 종축은 파급률, 보급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00년도 초반에 전기가 나오고 뭐 라디오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간이라서 컬러 TV, 컴퓨터, 뭐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죠. 이게 시차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보급이 돼서 결국 이제 90% 100%까지 네. 올라간 것이죠. 네. 그런데 맨 오른쪽에 검정색 선으로 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 특히 라디오, 컬러 TV,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을 전부 다 아우르는, 네. 전부 다 통합하는 디지털 혁신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2008년, 2007년 내놓으면서 2천조가 넘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전기 같은 경우도 지난 19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드디어 신재생 에너지들이 새로운 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근데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EV이지 않습니까? 예. EV가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테이크오프를 한 것이죠. 전기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EV가 테이크오프하면서 보상을 테슬라가 받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 올해만 하더라도 7배 올랐고.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치게 되면 140배가 올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아신 것처럼 2008년도, 7년도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나온 이래로 16배가 올랐고요. 제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이러한 혁신들은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면서도 큰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애플, 세계 1등 회사 아닙니까? 이거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6배 올랐다는 거죠. 관건은 애플, 테슬라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미래세대고 스마트폰이고 시대는 뭐예요? 네, 이제 저희가 네. 지금 주목하고 있는 테마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글로벌리 테마 투자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글로벌 X가 보여드리는 이제 테마 예시들인데요. 네. 크게 메가 팀으로 10개 정도를 그다음에 그 밑에 서브 테마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누가 뭐라 그래도 EV가 가장 핫했어요. 네. 21년도에 저희가 주목하는 테마는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몇 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당연한 말씀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좋은 수익률 드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네.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중에서도 21년도에 모멘텀을 받을 그런 테마는 뭐냐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5G, 밸류 스트림. 그래서 5G, 여기 보시면 5G 있지 않습니까? 5G,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게임. 이런 밸류 스트림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네. 하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맨 밑에 있는 클린 에너지와 클린 테크입니다. 네.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른바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리드 패러티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화석 연료 비용 수준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건 올해 EV가 전기차가 날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프라이스 패러티잖아요. 네. 배터리 가격이 드디어 내연기관하고 비슷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클린 에너지도 비슷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클린 테크. 몇 가지 테마를 저희가 2021년도에 가장 주목하는 테마로 보고 있고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 유튜브에 있습니다만 원래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목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이 위너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중국의 EV 테마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올해 네. 수익도 되게 좋았죠. 네.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를 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니오도 있고요. 리샹도 있고요. WM 모터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최종적인 위너가 될 것이랑 현재로서는 애매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테마들이라는 게 주로 이제 막 테이크업하는 신성장 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어때 스캔들이 있어 탈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 합병되기도 하고 뭐 어쩌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런 테마를 누리되 기업 고유의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는 ETF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틱 ETF를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마틱 ETF가 저기 글로벌 X가 제일 강하다면 글로벌 X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일 많이 꼭 글로벌 X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안정적이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네. 그런 혁신에 투자해서 몇 년을 끌고 가게 되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쓰는 좋은 방법인데 종목도 좋고요. 혹은 이와 같은 테마틱한 투자에 투자하는 것도 오케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테슬라가 몇 배 올랐다고요? 테슬라가 2010년부터 보게 되면 140배 올랐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47배? 네, 140배 넘게 올랐어요. 새해 초에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요. 여기에 애플, 테슬라 다음은 하고 퀘션마크를 해놓으셨다는 거는 우리 서철수 센터장님을 비롯한 미래에셋 리서치에서는 그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쪽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테니까 내놓으세요. 내놓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쪽 국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저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희 여기는 이 자리에서는 사실 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디를 가면 된다고요? 미래에셋 대우 스마트 머니 오시면 됩니다. 네, 미래에셋 대우 스마트 머니에 가셔가지고 저도 한번 출연했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금맥, 광맥을
발굴해내는 미래셋 대우 리서치 센터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올해 마지막 서철 센터장님과 서철 상무님과의 대화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8, 9, 10, 11, 12, 5개월 동안 우리 미래셋 리서치 센터에서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리 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고 네. 2021년도에는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고 훨씬 더 좋은 콘텐츠와 진행력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테니까 센터장님도 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사실 3프로TV를 통해서 네. 저희도 고객분들과 네. 조금 더 친밀하게 더 넓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3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금융 올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한 회인데 네. 그 일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도 역시 저희 미래세 때부도 역시 업계에서는 리딩 컴퍼니로서 책임, 소명의식을 네. 가지고 우리 고객분들께서 성공적인 자산운용을 통해서 안전한, 편한, 평안한 노후를 네.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서철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